오늘 한악의 해수욕장에 처음 시작하신 분 두 분이 맨발을 걷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예, 이 시간에 한악의 해수욕장에 이렇게 왔습니다. 아, 물이 오늘 최대로 많이 빠지는 여섯 물이라고 하죠. 여섯 물, 일곱 물이 최대로 많이 빠지고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물때입니다. 예, 그래서 이 아직 가을에 단풍이 이렇게 물들어가고 아주 이제 많이 색깔이 변했네요. 그리고 한악의 해수욕장은 이렇게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여기 부산에 한 3일 있다가 또 부산의 그 정묘사 화지산을 걷고 했는데 이 한악계가 그리워서 이 월요일 아침 되자마자 이렇게 왔습니다. 예,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이 갯벌에 한악의 갯벌에 와서 우리 박동창 회장님께서 7가지 맨발 걷기 방법 중에서 제일 마지막 7번째 방법이 이 둘이서 손잡고 뒤로 걷기를 이야기했습니다. 그런데 한악의 해수욕장에서는 뻘밭에서는 손잡을 필요가 없이 혼자서 이렇게 먼 데를 보고 뒤를 안 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가 꼿꼿하게 펴지면서 저 먼데까지 바라보면서 뒤로 걷고 있습니다. 그런데 몸의 균형이 잡히면서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 한악의 해수욕장에서는 맨발 걷기 방법을 여러 가지를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. 진흙에 빠지는 어드의 맨발 걷기와 또 뒤로 걷기, 또 발을 움츠려서 웅크려서 걷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해도 하나도 위험할 게 없고 몸에 뭐 무리가 갈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갯벌 맨발 걷기가 굉장히 이 좋은 그런 맨발 걷기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